안녕하세요. 구로노인 종합복지관장 임성희입니다.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새로운 일상을 겪게 되었습니다. 구로노인 종합복지관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. 그 과정 속에서 자원봉사자, 후원자 여러분이 함께해 주시어 한결 수월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올해 2020년 전국 사회복지 나눔 대회에서 자원봉사 부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. 이 상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눔의 가치를 실천해 주신 여러분의 덕으로 구로노인 종합복지관 모든 직원과 지역사회를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. 2019년 자원봉사자 후원자 송년회 밤 행사를 기억하시나요? 함께 모여 즐거운 만남으로 화기애애했던 2019년 송년 모임이 그립습니다. 이 자리를 빌어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었는데요. 코로나 상황으로 이마저도 어렵게 되었습니다. 그러나 그냥 지나갈 수 없기에 올해는 우리가 여러분 곁으로 직접 찾아가 그 마음을 전달하였습니다. 구로노인 종합복지관은 지역사회가 나이듦이 두렵지 않고 건강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할 것입니다. 우리의 실천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그 과정에 여러분이 앞으로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이명 봉사를 하는 올해 82세의 최도영입니다. 문득 제 삶을 돌아보니 참 다사다난했던 세월이군요. 처음 구로 노인 종합복지관에서 이명을 봉사를 시작했을 땐 금슬 좋았던 남편과 함께였지요. 미용 기술을 갖고 있던 저에게 당시 부장님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 작은 공간을 내어주셨고 저는 그 공간에서 저의 재능을 기부하였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사랑하는 남편이 갑자기 하늘나라로 가면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. 그러면 안 되지만 큰 상실감에 나쁜 생각까지 하였는데 제가 도움을 준 줄만 알았던 구로노인 종합복지관의 온 직원들이 매일 전화를 해주고 찾아와 그 어느 때보다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. 이를 계기로 나의 삶을 태도가 긍정적으로 바꿔왔습니다. 봉사는 큰 재능이나 돈, 시간이
드는 것이 아닙니다. 우리가 사는 세상, 사는 이야기와 고민,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공감해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. 지금도 가끔 마음이 약해질 때면 봉사활동을 하며 마음을 나눈 분들과 그때의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벅찬 감정을 꺼내야 보곤 합니다. 서로 존중하고 멀어지는 살만하는 구로 함성소리로 북새통을 이루는 북지 구로에서 시작됩니다.